야권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각자 목소리를 냈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고,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. 김동연 전 부총리는 온몸을 던지겠다면서 대권 도전 의지를 다졌습니다. 이어서 이현영 기자입니다. 무제한 검증을 받겠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. 2011년 일정표를 근거로 삼부토건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윤 전 총장 측은 조남욱 삼부토건 전 회장과 식사와 골프를 같이 한 적은 있지만 최근 10년간 만난 적 없다며 작성자, 작성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일정표에 윤검이라 기재돼 있는 걸로 접대를 받았다고 단정한 건 잘못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에는 거리를 둔 채 지난 주말 광주에 이어 내일은 대구를 방문합니다. 평당원으로 국민의힘에 들어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며 내부 접촉면을 늘려갔습니다. 무리하게 국정을 이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정말 국민과 시민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. 딸에게 시세보다 헐값으로 아파트를 임대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방 4개 가운데 2개 임대료로 월세 100만 원씩을 계좌로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. 지난 16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만남 이후 정치 행보를 본격화한 김동연 전 부총리도 책 출간과 함께 대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. 어떤 식으로든지 이와 같은 미래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한 도리죠.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 등 당원들은 당내 대선 주자의 선거 캠프에서만 공식 활동할 수 있다며 당박 주자들의 입당을 재차 압박했습니다. SBS 이현영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